안녕하세요 여러분. 내일 전날에 문화카타홀에 다니고 있을까요? 한국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나한테 줄 조언이 있습니다. 우리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했어요. 수업 동안에는 먹지 마세요. 방향 대해서 물을 때 잘 들으세요. 선생님, 죄송하지만 우리는 도서관에 가야 해요. 우리는 도서관 어떻게 갈 수 있어요? 아, 도서관이요? 저기 보면은 노란색 건물이 있죠? 그 건물이 아인슈타인 식당이에요. 네? 그 건물에서 길 건너면은 한국학교가 있어요. 한국학교. 한국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랍학교가 있습니다. 그 아랍학교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오세요. 그러면은 남쪽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. 네. 그 주차장 옆에 있어요. 그럼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? 도서관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. 어? 말할 때 조심하세요. 어떤 단어는 소리가 같아요. 그 다음에 경비원이 저를 밖으로 끌어냈고 우리 차를 찾을 수 없었어요. 아이고! 네, 그 이후로 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BTS 콘서트도 이상 갈 수 없어요. 아이고! 아, 장재민 이병 너무 잘했어요. 네, 항상 장재민 이병은 늘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단어 사용이 아주 좋아요. 모든 학생들이 장재민 이병만큼만 하면 정말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요. 그냥 이번 시험에 제해 근처에요. 3단의 시험은 가장 월요일 들었어요. 어렵다고요? 네, 어려요. 제 튜터는 아무것도 더 아리다고 뭘 했어요. 네, 자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좋아하는 취미가 뭐예요? 아, 그것이 쉬워요. 엉덩이 아주 좋아해. 실례합니다. 운동? 네, 뭐한 것이 이에요. 엉덩. 오늘은 여기까지 끝냅니다. 즐기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뵙겠습니다. 화이팅! I can still see your head in the shot. When you came inside, dear, my heart grew light and soul world. Stop it! You're really swell, I have to admit you deserve it.
You can't keep doing this. Let me explain. By mere bist shame means you're grand. By mere bist shame again. Does it count as a blooper if they're being dumb on purpose? No.